오늘 대기하고 있는 경제 일정들 함께 체크를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미국에서는 1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6.9% 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전망은 1%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2020년 이후에 최악의 지금 한 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 지금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지난해 8%대까지 급등했던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GDP에 어떤 또 결과로 발표가 되는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실적 발표 애플이나 인텔, 아마존까지 모두 지금 빅테크들 실적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숫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면 일본에서는 BOJ 지금 통화정책회의 오늘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저 현상 어떻게 좀 돌파할지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 오늘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정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수출 금지 이후로 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14,000루피아 이하가 떨어질 때까지 해당 조치를 지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 이전에 발표를 했는데 세부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실적들 나오니까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한국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x4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는 17,000원이고요. 지금 청약에만 14조 원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시장의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의무 보유 확약이 지금 기관 투자자 전체 50%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의 주가 주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